모두 영리하고 머리도 좋고 잔재도 좋잖아. 근데 이분들 여기에 이제 운이 들어오면 어떨까? 잘 풀리죠. 잘 풀리죠. 네. 잘 풀려요. 올해 대운 들어오셨어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내년 68년생 원숭이띠 57세가 되시는 분들 2024년 새해 예. 말씀해 주세요. 이분들 이 잔재주가 좋잖아요. 모두 영리하고 머리도 좋고 그쵸. 잔재도 좋잖아. 근데 이분들 여기에 이제 운이 들어오면 어떨까? 잘 풀리죠. 잘 풀리죠. 네. 잘 풀려요. 올해 대운 들어오셨어요. 부신생 여러분들도 이제 그동안에 한동안에 이제 다 희노애락을 안 겪으신 이 나이에 안 겪으신 분들 없잖아요. 올해는 좀 그 사기건들이 해결이 좀 되는 해운년이에요. 약간 못 받았던 돈들도 받으시고 들어오시고 좋은 사람도 생기고 좋은 사람들도 이제 겸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관제수가 엮인 게 있을 거예요. 엮인 분들은 관제가 좀 풀려요. 날 삼재래도 운이 있는 삼재하고 운 없는 삼재하고는 또 틀려. 운이 들어오잖아요. 그럼 뭐든지 운빨로다가 밀어낼 수가 있어. 삼재조차도. 이분들도 이제 원숭이띠 좀 사기 기질이 많아. 사기꾼. 사기 다 원숭이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.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사기. 좀 그런 게 많아요.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원숭이분들은 뭘로 자꾸 형사를 맞냐면 사기로. 경제범. 경제범. 경제사범. 근데 그게 초창기엔 잘 돼. 그쵸. 머리가 좋아서 눈치 못 채니까. 초창기엔 잘 되는데 어느 정도 100억 정도를 모으면 이게 갖고 튈까 안 튈까? 튀죠. 모으다가 사람이 쌓이면은 이제 튀는 거야, 먹튀. 이 띠별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사기 좀 기질을 좀 많이 타고 태어나셨다. 그리고 이분들은 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. 아, 땅에? 운이 풀리잖아? 네. 그러면 땅, 부동산. 부동산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유지는 되잖아, 평균치. 늘. 그렇게 많이 까먹진 않아. 그쵸. 이분들은. 조심해야 되는 달과 좋은 달이 있을까요? 자기 생일달 안 좋아. 왜 그럴까요? 자기 생일달에 자기가 맞는 형국이거든. 아... 자기 생일달이 잘 안 좋고 네. 이분들은 그냥 그닥 그렇게 딱 걸리는 게 없어. 9월달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. 9월달? 9월달은? 곡식이 많이 쌓이면 사기를 많이 쳐요. 그만큼 쌓인 만큼. 좋은 달은 5월달. 5월달. 5, 6월. 그러니까 그 달을 잘 넘기시면 좋아요. 그 달에 사람 조심하시고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